안녕하세요. 컴스TV입니다. 10월 9일 방송된 신발 벗고 돌싱포맨 방송이 되었습니다. 많은 팬분들은 영탁이 나온다는 기대감으로 영탁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영탁과 깐족브라더스 양세형 장동민이 출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영탁의 장면이 쉽게 보이질 않습니다. 특별 게스트인데 왜 영탁이 대화하는 장면은 보이질 않는 걸까요? 분명히 영탁이 출연을 한다고 해서 많은 팬분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SBS는 영탁의 분량을 모두 편집해버린 듯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영탁이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서 통편집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MBC에서 방송되는 안다행은 영탁의 분량은 잘 살려서 모두 나왔는데 왜 SBS만 영탁을 통편집했을까요? 영탁 분량은 리액션 외에 이야기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동민과 양세형은 한 장면에 잡혔지만 영탁은 단체 장면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탁의 음원 사재기 의혹 때문에 통편집을 진행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영탁은 음원 사재기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내가 이 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 보도된 카톡방은 대표님이 고용한 매니저와 방송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톡방이었기 때문에 올라온 글중 방송 일정 외에 다른 내용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불법 스트리밍 작업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면 된거 아닌가요? 아직 확실한 혐의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은 진행 중인 사항인데 돌싱포맨에서는 왜 성급하게 통편집으로 진행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날 영탁은 장동민, 양세형과 함께 미혼 게스트로 출연했으나 방송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원샷에 잡히며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장동민, 양세형에 비해 미미한 분량이었습니다. 단체샷에서는 영탁의 모습을 간간히 확인할 수 있었으나 원샷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리액션 외 영탁이 말하는 모습은 전혀 볼수 없었습니다. 영탁의 통편집은 영탁의 팬분들에게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방송은 공정해야 합니다. 아직 영탁의 정확한 사안이 발표된 것도 아닌데 몇몇의 안티팬들이 불만을 토론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사전 예고도 없이 영탁의 통편집을 강행한 것은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영탁을 바라보는 팬분들도 생각을 하셨다면 이렇게는 못했을 듯 여겨집니다. 앞으로 공정한 방송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MBC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서는 영탁의 분량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방영을 했는데 SBS는 너무 성급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저도 어제 방송을 보는 내내 영탁의 멋진 장면과 재미있게 대화하는 모습들을 기대하며 방송을 뚫어져라 봤는데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을 보는 내내 마음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을 공정하게 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명나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